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모시고 또 2교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요즘은 여기저기 다닐 일이 많이 줄었죠, 연구위원께서도.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그죠? 네. 참 전화로 주로 합니까 그러면 전화로? 뭐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예. 대면 세미나라고 해야지 되나? 그런 거는 막 그러니까 못하게 그렇죠, 되어 그렇죠. 있고요. 예.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줌 같은 걸로. 네, 그런 걸로 하고 전화로 하고. 예.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고 아재 레벨인지라 그래도 이제 얼굴도 한번 보고 이제 네. 뭐 안부도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좀 아쉽죠 많이. 그러게요. 오늘은 지난번에 마무리한 잭슨 홀에서 사실은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해석도 조금씩 다르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가 잭슨 홀 그 회의를 하는 전날, 바로 전날 밤에서 네, 예. 뭐 이런 게 나올 거다, 저런 게 나올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때는 물가 이야기, 이게 아무래도 목표를 뭐 평균 물가 목표제,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로 가다 보니, 그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산수는 뭐가 다른 건지,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뚜껑을 열어보니, 물가도 중요한데 고용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이. 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거 지금 뭐 디플레다 아니다 인플레다 앞으로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다. 네.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다. 금을 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디플레가 훨씬 가깝다. 연준을 봐라. 예. 뭐 20일을 봐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인플레냐 디플레냐는 사실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논쟁도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잭슨홀에서는 고용이 훨씬 중요하다가 되게 큰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고용이라는 게 그게 결국은 너무 타이트해지고 고용이 좋아지면 그게 인건비를 올리는 일이 되고 연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라고 해서 그동안 금리를 또 올리기도 하고 했었던 거라서 아예 전혀 다른 그 개념은 아니었을 텐데 고용과 물가가 네. 그러나 고용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어요 우리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좀 오르기도 할 텐데 예전과는 달리 그래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네. 읽히셨어요? 예. 네. 그거보다도 저는 훨씬 더 비둘기적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정말 오랫동안 금리도 안 올리고 되게 오랫동안 금융 시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떤 신용 경색이나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좀 강하게 읽었고요. 네. 사실은 단어 몇 개를 바꾸거나 이게 영어 단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걸까라는 정도의 변화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국은행 뭐 ECB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주요 통제의 대상, 그러니까 목표죠. 통제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네, 1차적인 네. 목표로 물가를 많이 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물가. 그래서 원래 두 가지의 그 타겟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밀당이잖아요. 이 기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고용이 좋으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물가가 낮으면 고용이 안 좋은 것이니 이게 사실은 떨어뜨려놓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연준은 약간 좀 과장해서 해석하자면 물가는 별로 오를 일이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최대 고용이나 완전 고용까지는 너무 멀어 보이니까 고용이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엔간해서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에서 발을 뺄 생각이 없다라는 네. 거를 저는 아주 좀 못 박아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다섯 단락 정도로 보도자료가 써 있거든요. 근데 뭐 1번에 뭐 이렇게 우리는 해왔고 2번이 고용, 맥시멈 고용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네.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 그거를 통화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3번이 물가인데 뭐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그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가 좀 높아지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조금 두고 볼 만한 생각이 있다. 네.
라는 플로우로 되어 있어서 뭐 어젯밤에 ADP 고용 보고서도 나왔고 했지만 앞으로 이제 매달마다 물가도 나오고 고용도 나올 거잖아요. 예.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고용의 이제 비중을 뭐 굳이 따지자면 고용을 한 8, 뭐 물가를 2 네. 이렇게 해서 고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를 연준에서 한번 크게 재확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다르게 설명하면 고용에서 큰일 났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간 고용에 영구한 상처가 남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네. 다른 거는 우리 일단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뜻인 듯해요. 그 말은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 고용 지표가 아주 좋지만 않으면 그 말은 연준이 뭔가 정책을 바꾸거나 혹은 갑자기 엄격해지거나 할 일은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뭐 10% 중반대에 예. 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예전에 4%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추 조금 회복이 된 것 같다라고 네. 하려면 사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일단 코로나도 종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비대면에 막 익숙해지면서 예전만큼 대면을 하는 그런 서비스업 쪽에서는 일자리가 다시 그러니까 회복률이라고 표현하면 좀 씁쓸하긴 한데 실직을 했던 분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복직을 할지 예.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쪽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도 그거를 가장 걱정하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고 고용이 중요하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주로 미국의 고용이 발표되면 우리가 이거를 보죠. 실업률은 몇 프로, 뭐 전월 대비 뭐 몇만 명 고용이 늘었다더라. 그렇죠. 줄었다, 쇼크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고용 지표는 사실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앞으로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떠올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사실 드리고 싶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통계 지표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예. 일을 하고 있거나 실업자이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그건 고용률하고 조금 다르네요. 네.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네, 고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구직을 하던 일을 하던 네. 요거를 경제활동 참여율이라고 하고요. 예. 만약에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아예 그 경제활동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낮아요.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의지가 다 없을 때. 아예 원서 안 넣고 다녀요. 그냥 예.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실업률 높지 네, 이 사람은 않죠. 이제 경제활동에 예.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활동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분모 분자의 약간 이상한 산수이지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왜 경제활동 참여율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금리 인상은 되게 멀었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뭔가 스탠스가 바뀔 때 고용에 뭘 보고 기준으로 삼을까를 기준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고용 관련 지표들이 네.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이 그러면 4%가 될 때까지 연준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할까?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면 고용이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수준으로 가면 그러면 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월별로 뭐 한 2, 30만 명이 계속 찍혀야지 될까? 그거는 사실은 그때그때 다른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또 여지도 남겨놔야 연준도 또 탄력성이 있죠. 군인들의 행동에 네, 대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실업률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표 그러니까 실업률, 뭐 고용률, 경제활동 참여율, 그다음 근로자 네, 수 예. 이런 다양한 지표들하고 기준금리를 이렇게 쭉 한 2, 30년치를 그려보니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건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구직이 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트라이도 할 거고 예, 예. 원서도 넣고 아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트라이도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자꾸 높아진다라는 건 네. 실제로 많이 일도 하고 구직 전선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이번 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구직과 사람들이 오퍼를 주지 않으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그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어허. 근데 이게 쭉 떨어지다가 좀 멈추는 기미가 있을 때 연준은 정책의 변화를 꾀하더라고요.
그게 떨어지면 경기 안 좋다는 뜻이니까. 떨어지다가 하락을 멈추면. 멈추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이 기자님도 언뜻 이게 영구적으로 뭔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좀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구적. 예, 영구적 손상. 네. 그리고 구조적. 네. 네. 이 두 개는 통화정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경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고용도 갑자기 농업 인구가 막 늘어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PC방이 생겼다. 갑자기 없던 업종이 생겨났다. 그러면 PC방으로는 막 PC방에서 사람들이 막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산업 간의 구조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PC방 업황이 안 좋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거기서 고용이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제가 너무 예를 PC방 가볍게 들었나 보네요. 이해는 됐어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은 통화정책으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네. 특히 2008년이나 1930년처럼 우리가 뭐 대공황 앞에 대자 같은 거를 붙일 때에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복직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는 거죠, 요즘. 네. 코로나 잠깐이면 다시 원상 회복이지만 네. 이게 길어지면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는 좀 어렵지만 이력 현상이라고 경제학 용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실직이 되거나 대학교 졸업을 탁 했는데 잡을 잡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경력자만 원하니까 얘기가 좀 더, 점점 더 씁쓸해지긴 하는데 예. 아예 그 고용 시장으로의 진입에서 좀 단추가 꼬인 경우들, 네 그런 경우들은 뭐 소득이 낮달지 아니면 아예 고용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거를 걱정하면서 만든 용어가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변화인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국의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지표를 그려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훅 이제 하락.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직 의사조차 없다가 실제로 취업자도 줄 거고. 예. 네. 그러다가 경제가 이제 약간 정상화 되려고 할 때는 다시 이제 좀 일자리를 알아볼까? 옆집 사람도 취업했던데 나도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활동 참여율이 확 늘지는 못해도 줄어드는 게 이제 멈추죠. 옆으로 예, 이제 기죠. 예. 길 때쯤이면 연준은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구조적인 걱정은 덜 해도 되겠다. 경제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못 얻는다면 네. 그건 구조적인 거잖아요. 예, 예. 갑자기 기계가 막 우리를 대체한다면 예. 이거는 정말 구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로 GDP 성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실업률을 보고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인컴을 벌지 못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GDP도 요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사람들도 경제활동 구직을 좀 다시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금리가 저금리를 오래 했으니 이제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잘 안 올라가는 지점이 오면 네. 이거는 충분히 이제 경기 좋다고 판단한다는 거고 그 말입니까? 반대. 경제활동 참여율 높을 때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려가면 경제가 안 좋은 건데 내려가다가 하락을 멈출 때. 하락을 멈춘다는 건 저점 잡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나 네. 보다. 네. 라고 할 땐. 네. 그러나 최근 비교하면 제일 나빠 요즘이. 네. 이 상황일 때 연준이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 정책을 쓰는 방식으로. 네. 예. 너무 축약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업률이 낮아지고 한참 동안 그리고 고용이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야 고용은 이제 바닥을 찍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반응을 예.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고용을 이루는 지표들 중에서 가장 무거워요. 제일 늦게 방향을 바꿔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보기에는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마지막 보루인 느낌인 거죠. 제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네. 단순히 이제 몇 달 고용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락하는 거면 나빠지는 중이죠. 네, 나빠지는 예. 중인데 이게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는 거를 확인할 때는 이제 좀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 경제가 더 좋아지면 고용이 정말로 회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 조금만 더 좋아지면. 네, 네. 그러면서 연준은 이제
통화 정책을 다시 긴축 쪽으로 바꾸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아, 그 말은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과거에 나빴던 그 관성을 받아서 좀 더 떨어진다. 네. 그러다가 그조차도 바닥을 잡으면 경기는 꽤 오래전부터 좋아지고 있었고 그조차도 바닥 잡으면 이제 다 턴하는 거니까. 그럼 연준은 이제 마음을 놓고 왜냐하면 점점 경제 이 위축이 깊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디가 바닥인지 사실 어렵죠. 네, 보기가 어렵고 막 기술이 변하고 막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가 요만큼 좋아졌다고 해서 긴축을 했다가 네. 초과 상관을 태우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그 두려움이 있죠. 예.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 고용 지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무거운가, 어느 게 가장 마지막으로 자 바닥은 잡았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인가? 그게 경제활동 참여율이다. 아, 역사적으로 보니 그게 네. 제일 마지막에 턴하더라. 네. 그것까지 턴하는 건 정말 이제 경기 좋아진 거다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네. 그런 거고 2004년에도 그랬고요. 연준이 2008년부터 금리를 막 쭉쭉쭉 내려서 제로까지 갔는데 네. 금리 인상을 2015년에 했거든요. 예.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주가도 고점 넘었죠. 네.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물가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근데 왜 금리를 못 올렸을까? 제가 앞에서 좀 빼먹고 여러 가지를 빼놓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용 시장이 정말 좋아지는 걸까? 왜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별로 늘지 않지? 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거 경기 좋아지는 거 그냥 가짜 아니야? 이런 네. 걱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경제활동 참여율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올라갈까 말까 하는 예. 걸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04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2004년에도 금리 한 1.25까지 그 이전으로 따지자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렸다가 꽤 한 1년 반 정도 동결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금리를 올렸고 2015년에도 고민을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네. 고민을 하다가 금리를 올렸는데 어떤 지표가 그래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신호를 줬을까? 야, 그거 오늘 발견하신 게 그게 맞으면 네. 연준은 비밀 수첩 들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언제 연준이 손떼지? 네, 그쵸. 그 지원해서 손떼고 언제 금리 올리려고 할 거지? 저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네. 라는 생각이잖아요. 연준도 뭘 보고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많은 지표 중에 연준은 뭘 보고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데 그게 김효진 의원 보시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네, 이게 가장 마지막 보루로 와.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에 잭슨홀도 우리는 물가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린 평균적으로 물가가 단기간 동안에 너무 저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됐으니 단기간으로는 오버슈팅을 해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예. 라는 거의 목적은 사실은 적정 수준의 물가를 우리는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금융시장에 있다 보니 물가는 중요한데 그럼 물가는 멀었나 보다.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이긴 한데 이걸 3년을 평균을 하는 건지 5년을 하는 건지 그건 안 정확한 셈법을 그거는 안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네. 알려주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네. 뻔히 드러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유가 같은 게 올라서 물가가 확 오르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냐? 그건 아니니까요. 네. 거기에는 이제 예. 운신의 폭을 남겨두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가 지표가 최근에 계속 재미없게 움직이면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긴 한데 그러면 정말로 고용이 훨씬 중요하구나. 그러면 중요한 지표면 저희가 더 발라서 봐야 되는데 네. 실업률을 볼까? 월별 고용자 수를 볼까? 다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뭐 야근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임금이 중요하다. 되게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도 발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또 추가를 하나 해 보자면 그리고 연준이 마지막 보루처럼 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자면 저는 경제 활동 참여율 이게 사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끝머리에 들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평소 같으면 잘 변하지 않아요.
이제 월별 고용은 뭐 30만 명 나왔다, 10만 명 나왔다, 100만 명 나왔다, 이게 들쭉날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이번 달에 좋으면 좋게 반응하고, 나쁘면 나쁘게 반응하고, 네. 이런데 이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별로 막 0.01, 뭐 0.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좁은 폭에서 움직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네. 구직 활동을 그 사람이 하면 그거는 경제 활동 인구로 치고 네, 변화 진짜. 없다고 보니까 네.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져도 그 지표는 크게 안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월별로 굉장히 조금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라면 볼 일이 별로 없죠. 요즘은 그 지표의 흐름이 어때요? 요즘은 계속 내려가는 중이에요? 미국도 고령화가 되고 예. 하다 보니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조금씩은 낮아져요. 내비도도 경제가 안 경기와 좋다. 무관하게 네, 경제와 무관하게 이렇게 조금씩 그렇겠네요. 약간 내 나이 65세인데 일하러 가리 이제 네, 이런 인구가 이렇게,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고 경제에 따라서 조금 올라갔다가 경제가 안 좋으면 훅 낮아졌다가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복을 한 반 정도 하고 또 훅 떨어지고 이제 이런 정도의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패턴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별로 막 0.01이나 0.0 몇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64 정도에서 62까지 이렇게 푹 예, 꺼졌죠. 지금 비정상적으로. 네. 그 말씀은 앞으로도 경기가 안 좋으면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고 네, 더 내려갈 수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제가 팬데믹 이후에 실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뭐 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많은 계속의 실업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디플레에 더 가까운 거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언감생신 이제 우리한테 없는 일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직하는지와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경제활동 네, 인구 참여율. 비율이나 참여율이라는 네, 그렇죠. 게.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막 훅 하락해서 뭐 월별로 또 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좀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방향성 없이 그러니까 지금 안정되지 않은 거죠. 지표 자체가 네. 안정되지 않고 월별에 따라서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또 확 떨어졌다가 또 이제 락다운 해제한다 그럼 또 좀 올랐다가 해서 지금 이렇게 월별로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할 텐데 이 코로나19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정상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도 네. 한참 동안 저는 예, 조금은 출렁출렁은 할겠다. 예, 출렁출렁할 수 있고 요게 안정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네. 그리고 얼추 회복을 했네. 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연준은 발을 뺄 것이므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속도는 약간 밀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에 따라서 그 밀당은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연준이 뭔가 발을 정말로 뺄 건가 봐. 이제까지의 비둘기는 없나 봐. 라는 단계까지 가려면 저는 되게 멀었고 거기에서 중심을 잡을 지표는 저는 경제활동 참여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물가는 좀 오르더라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참겠다고 하니 그 평균을 몇 년치를 가지고 따지실 거예요. 이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이제 다시 네. 신호를 잃어버린 건데 네. 김효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신호라면 우리는 그걸 보면 될 텐데 그게 일단 아래로 내려갔다가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계속 그냥 이른바 플럭추에이션이 별로 없는 안정이라면 아 연준은 오케이 이 정도면 안정이네 라고 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네. 일단 한번 떨어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떨어진 상태라면 절대 고용은 나빠진 건데 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된다는 게 연준의 눈높이 맞는 고용인지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다시 올라가고 난 다음을 고용 안정이라고 볼지도 고민인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 질문은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귀껏 찬 농산물 아리향 향이 깊은 농산물 아리향 맛있는 충북 아리향 충청북도와 충북농협이 관리하는 충청북도 농산물 공동 브랜드 아리향 믿고 먹는 충북 아리향 꿀맛 복숭아를 찾으신다면 충북 아리향 복숭아 네이버에서
아리향 복숭아를 검색하세요. 향기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네, KB증권의 김효준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뭘 보고 나중에 금리를 올릴 건지에 대해서 김효준 연구위원이 지금 깜짝 놀랄만한 지표 얘기를 하나 해주셨고요. 아, 난 생각도 못했어요. 설마 그거 보고 있으랴. 고용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있겠지. 아, 물론 보기는 보겠죠. 그러나 네. 딴 거 다 제치고 딱 그거 보고 그거에 변화 있으면 금리 올릴 거예요. 이거 변화 없으면 괜찮아요 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 범위는 이만큼인데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중에서만 시험 문제 나와. 그러면 공부하죠. 그 느낌이에요. 예. 아마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 뭐 고용률, 구직 포기자 이런 경제활동 인구 뭐 이런 단어는 평소에는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아마 좀 듣기가 이렇게 막 매끄러우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경제활동 참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했으면 좋았겠네요. 제가 아까 가장 무거운 지표이다. 네. 방향을 가장 늦게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되게 다양한 지표가 나오죠.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뭐 물가도 나오고 고용도 나오고 뭐 생산도 나오고 사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경제 지표가 참 많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저는 좀 가장 방향을 안 바꾸는 지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산업 생산이다, 제조업 생산이다 그럼 이번 달에 사실 좋을 수가 추세라는 건 있지만 추세가 뭐 한 1, 2년 더 이상 못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이런 게 이렇게 약간 모멘텀 투자랄까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경제 모멘텀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라고 하면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왜 무거운 지표를 봐야 되냐면 지금은 정상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고 보통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은 어떤 것도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월비 30% 상승했다고 성장을 했다고 해서 한 50% 깎아먹고 30% 좋아지면 그게 뭐야? 어떤 분은 아 이제 좋아지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면은 위에서부터는 아직도 마이너스 20이네라고 네.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결정할 특히 통화 정책 같이 한번 방향을 바꾸면 발을 빼기 어려운 거를 할 때는 그런 거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월별로 막 변하거나 아니면 1,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가지고서는 큰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랬다가 다시 되돌아가면 그 방향도 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틀려서 다시 바꿀 수는 있는데 중앙은행 정도 되면 시장이 막 시그널을 준다면서요. 네,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십시오. 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위기를 막을 테니 투자를 열심히 하십시오. 소비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가장 최후에 움직이는 지표들을 보고 저는 정책의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업률만 하더라도 되게 중요하죠. 방향도 잘 바꾸지 않고요. 네. 그런데 실업률이 조금 이제 안정세가 막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할까 말까 할 때도 이 분모 분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용 나는 그냥 이제 일 안 할래 나 여기서 실업수당 받고 그냥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그렇죠. 하지만 재난수당의 금액에 따라서 변수가 되죠. 아주 많다라고 한다는 건 그럼 경제가 풀리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실업률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있을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거는 그거에 몇 달쯤 혹은 몇 년쯤 변함없이 더 떨어지지 않는 안정세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안 떨어지면 이제 경제 다 좋아진 거구나. 제일 공부 안 하던 막내까지 공부 시작했네. 이거 우리 집 이제 다 공부하네. 이제 이 느낌일 네.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있으면 됐어 올릴래 이제 하는 판단을 내리던가요? 과거 데이터도 있을 테니. 네. 2004년에 날수를 이렇게 달수를 이렇게 세어보니
한 4, 5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락을 정도? 멈추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회, 이렇게 이렇게 횡보를 하고 한 4, 5개월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고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3년도에 버냉키가 우리 이제 2015년 말에 금리를 올릴 거예요. 예. 테이퍼 텐트럼을 했잖아요. 그쯤에 그 경제활동 참여를 하락하는 게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석학이었고 중앙은행 총재였던 버냉키라고 하더라도 전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심장 쫄깃했겠어요. 내가 오판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겠죠. 예. 예. 그래서 저라면은 가장 무거운 지표를 찾았을 것 같고 제가 뭐 아까 이력 현상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할 충분한 이 능력과 네. 자질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인 거거든요.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제로 금리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적 이거는 아 여기서부터는 아주 시, 그 경제 활동 참여율이 이전 수준으로 사실 돌아가는 회복을 보인 적은 없어요. 아 그동안 예. 왜냐하면 산업이 이제 10년 뭐 20년 이렇게 사, 시간에 걸쳐서 변하니까 예전 예. 수준까지 갈 때까지 연준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하락을 멈추고 한 6개월이건 1년이건 아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나 봐 예. 이제 경제에 따라서 경제가 안 좋으면은 실업자가 좀 생겼다가 경제가 좋으면 실업률이 아,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이제는 약간 정상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경제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 정도 시그널만 주어도 저는 연준이 그때 되면 예전에 2014년 테이퍼 텐트럼처럼 예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힘들었지만 네. 뭐 많이 그래도 회복을 했으니 우리 한 1년 뒤에 금리를 한번 올리는 걸 시작해 볼게요. 힌트는 주겠다 이거죠. 네, 뭐 2년 뒤에 시작을 해 볼게요라고 할 그냥 2013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게 안정된 게 언제는 네. 한 4개월, 네. 그 다음에는 한 1년 반. 네, 그러니까 추세라면 저는 한 이번에도 한 2년쯤은 보고 싶겠네요. 예, 아주 먼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경제가 지금은 안 좋아. 사실은 뭐 지표는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한국은 또 2.5 단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뭐 되게 비관적인 심리도 사실은 경제만 보면은 충분히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지표를 좀 볼까? 경제활동 참여율을 볼 건데 본다는 건 이렇게 불안정하다가 안정되는지 여부만 보는 네. 거지. 야 코로나 이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수위까지는 올라가야지는 그런 미련은 안 가질 거다 연준이. 네. 그거는 인류 역사가 회복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한다. 네. 그 말은 그게 구조적인 타격. 내지는 영구 손상일 텐데 그 폭이 네, 고령화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 회복하는 게 제가 뭐 2004년, 2013년 벌써 그 두 개 사이에도 10년의 갭이 있는 야, 거니까요. 네. 급 판단도 참 모호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그것도 예전 수준까지 가면 좋겠죠. 네. 네, 코로나19 이전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하락하는 것만 멈추어도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멈춘다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할 생각이 많은가 보네 이렇게 네. 직관적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아 뭔가 구조적인 막 변화가 어디까지 바닥까지 있을지는 모를 만큼 두려움도 있었는데 아 구조적인 변화가 없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마무리됐나 보다라는 안도를 아마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그냥 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지표를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네. 전체 인구 중에 고용된 사람과 고용 직업을 찾아서 그렇죠. 네. 구직자까지 더한 건데 네. 그거 말고 고용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직자는 빼고 실제 고용된 사람의 네. 비율. 이거를 기준으로 혹시 보면은 안 되나요? 그걸 보면 고용까지 다 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더 확실한 증거일 텐데. 더 좋죠. 많은 사람이 예전만큼 고용된다라고 네. 하면 좋고 사실 정부나 뭐 중앙은행의 목적도 예전에 한 60% 정도 고용이 된 상태였으면 그 60%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전의 고용률로 못 돌아가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력 현상 요거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리는 게 사실 구조적 되게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거 정말 아픈 신호죠. 예. 이제는 그럼 통화정책 말고 다른 거를 써야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뭐 필립스 커브 같은 거 이렇게 생겨 있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네네. 비버리지 커브라 그래서 고용률하고 실업률하고 뭐 용어들은 다 복잡합니다만 왜 이런 곡선들을 무슨 필립스 곡선이네 무슨 곡선이네 이런 곡선들을 보냐면 곡선들이 한 100년 정도 혹은 짧게도 50년 정도 왔다 갔다 한 궤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선 안에 값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지금까지 해오던 계산으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 곡선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막 이런데 지금 점이 찍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래서 이 곡선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판단을 할 때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일자리를 못 구했어도 네. 구직활동을 한다는 건 네. 저 친구는 살아난 거야 그래도 네. 라고 보는 게 더 예민한 판단이다 이거죠. 네. 저희 유튜브 방송 지금 이거요. 갑자기 끊길지도 몰라요. 왜요? 연준에서 네. 방송 아, 듣다가 좀 바람이 저거, 많이 불어서 저거 빨리 막아. 야 구글 전화해 빨리. 과대 광고. 네. 저런 얘기를 지금 함부로 하고 다니면 우리 저 폐 다 까져서 안 돼. 저 막아 빨리.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이래서 김효진 하는구나. 아 이래서 KB증권이구나. 아 어쩌나.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기후 변화 관련한 것도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마무리로 조금만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뭐 이력 현상이 어떻다, 구조적인 실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곡선으로 봐도 지금은 다 아웃라이어라 그러나요?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역에 지금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두세 달쯤 전에 미국의 뉴딜을 다시 공부해보니 인프라 정책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5G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예. 어떤 식으로라도 약간은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를 아마 각국 정부들이 쓸 겁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이제 통화 정책에 머물러 있는데 재정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어디다 투자할 건지도 되게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금리를 내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할 거야. 라는 건 이제 금융 사이드 부문인 거고 실물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투자에 되게 중요한 테마 더 크게 얘기하면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기업이 기술이 너무 좋고 수요를 끌어당겨서 자생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게 아마 주도주가 되겠죠. 지금 팡 이런 예. 것처럼.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팡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두 팔을 걷어서 나서겠죠. 그런데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할 건지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재정정책을 할 거다가 아니라 이제 좀 저는 범위를 좁힐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쭉 리서치를 해보니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냥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금융시장에서도 투자의 마인드로 관심을 가질 만한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더스트리를 정부가 타겟팅하고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건 가장 저소득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있고 네. 그들은 다른 일자리로는 가기 어려운 교육이 덜 된 계층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분들 일자리 다른 일자리 주면서 구제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급할 텐데 이거는 그런 일자리 많이 만드나? 그러니까 미래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는 있고 아주 전략적이긴 한데 이런 장기적인 전략 쓸 만큼 지금 여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네. 전 국민학교이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도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죠. 프레온가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그 지구온난화 사실은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냥 되게
그치. 환경을 사랑해야지, 자연을 사랑해야지라고 넘어갔었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큰 전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식의 전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했던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필요해야 이게 기업이 나서든 정부가 나서든 개인이 나서든 적극적이었을 텐데 그냥 석탄 떼는 게 더 쌌었다면 그렇죠. 예, 예. 그랬을 테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제가 세 번째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변화. 그래서 정부마저도 뛰어들게 하는 예. 요 세 가지 인식의 변화, 경제적인 필요성 그리고 정책의 변화. 요 세 가지의 변화가 지금까지는 그다지 시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되게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공기 느꼈다? 사람들 경제활동 뭐 미세먼지만 해도 그렇지만 예. 사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19는 과연 블랙스완이었을까?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딱 뒤통수 맞은 걸 블랙스완이라고 네.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코로나19는 블랙스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요? 왜요? 지난해 연간 전망을 할 때 저도 이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는 단일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다큐는 아마 빌 게이츠가 감염병 예고했던 그 다큐일 거예요. 그건 작년 11월에 나왔거든요. 네. 빌 게이츠만 예고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거 이제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혹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여러 번 경고가 거의 매해 있었던 상황. 그리고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막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순위에는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나에게 그게 영향이 내년에 있을 거야. 2020년에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거야라고는 한 번도 매치를 시켜서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있고 그리고 올해 50일 넘게 비가 오고 태풍이 막 지금 계속 사흘들이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작년에 호주 산불, 아, 뭐 그렇죠. 캘리포니아 산불. 그래서 이게 그냥 해외 토픽이 아니고요. 네. 점점 체감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작년에 호주 산불도 정말 끔찍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결국은 인력으로는 예. 못 끄고 장마가 와서 꺼지고.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코로나19가 결정적으로 저는 이거 잠재돼 있던 위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경고는 했지만 당장 내일의 일이 아닐 당장 오늘의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네. 저는 확 와닿는 계기가 됐을 거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식의 전환이 확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도 그린 뉴딜 내세웠고요. 유럽도 그린 딜 이야기하고요. 네. 한국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그린이 붙는 게 저는 뭐 선거용이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인류의 잠재의식 속에 계속 뭔가 무거운 짐으로 네. 남아있던 그게 네. 표출된 결과이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거 뭔가 진짜 하기는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아직 그 단어도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냥 경제 기업들을 막 깨끗하게 생산해라 이런 설비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코스트만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규제 영역이다 주식에는 안 좋아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제가 최근에 짧은 지식이지만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뭐 보고서 책 같은 걸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와닿는 건 이거였어요.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 인프라라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시 짓거나 건물을 다시 짓거나 에너지를 발전하는 에너지 소스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댐을 다시 짓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부분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자. 그 역시 넓은 의미의 컨스트럭션이다. 그래서 예, 사실은 예. 최빈국일수록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기후변화 관련된 인프라다.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면은
투자에서는 더 확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후 변화를 쭉 좀 보다 보니 네. 두 가지 영역이더라고요. 한 가지의 영역은 감축하자. 우리 너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축을 하자라는 게 있고 한 부분은 감축이 있고 한 부분은 적응이 있어요. 네. 적응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비가 요즘 여성분들 장화 많이 신고 다니시는데 그 정도로 비가 오거든요. 이건 적응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네. 이번에 댐 가지고도 우리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댐을 아예 더 높게 짓자. 예. 아니면 건물도 강풍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위를 모르겠네. 시속 뭐 10km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더 안 되겠다. 30 예. 뭐 km 정도는 해야 되겠다. 유리 다 바꿔야 하는 되죠. 건 앞으로 그냥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미 기후가 이렇게 변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신규로 보강을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어찌 보면 수해 업종이 우리의 예상 이외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다 그런 그래서 어떤 게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될지 업종이 될지를 막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후변화가 그냥 좋은 이야기지가 아니라 기후변화 인프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19로 인식의 변화도 있었고 경제도 너무 와장창 깨져 있고 고용도 너무 박살이 나 있으니 정부로서는 꺼내들기 되게 좋은 카드가 되었다라는 거고 지금 정부들이 돈이 없죠. 그런데 네. 경제도 안 좋아서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쓸 프로젝트를 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반대로 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뉴딜 이렇게 아마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그 테네시 강에다가 댐 막 사람들이 짓고 예, 이런 예. 거 이렇게 사파처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2020년 밤 테네시 프로젝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기후변화 관련된 대응 인프라 투자 적응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그 테마가 굳이 정부 돈 넣지 않아도 민간에서 기꺼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기꺼이 할 만한 네. 스토리와 테마를 갖고 있는 네. 것인 것도 꽤 정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테마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뭐 보통 이제 테마주 하면은 장기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고창합니다만 트렌드 조금 길게 갈 거다. 네. 김효진 의원 나오시면 저는 가능하면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그런 인사이트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거는 고용 지표 보면 되니까 그거 보면서 한참 좀 남았다는 가정을 해라. 그 말은 여전히 리스크 온이라는 뜻일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린 인더스트리의 부상은 이른바 테마주들 잘 들여다보자. 네. 그 정도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 돌아왔는데 결론은 상당히 심플하긴 하네요. 예. 자 오늘은 네 여기쯤에서 마무리할게요.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님 그리고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님 저희 김효진 연구위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퇴근길 페이지 2 여러분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희는 잠시 후에 밤 9시에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